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요즘 들어서 요즘 뿐만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온라인 사기가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카드 사기 여러가지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맨스 스캔 문제도 많이 있고요 또 크레딧 카드 도용이나 신분 도용 등의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패스워드입니다. 암호예요. 암호인데 암호는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옛날에 인감 도장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도장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집에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은 다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에 암호를 갖다가 사이트마다 다르게 만들어갖고 매번 까먹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패스워드를 기억 못해갖고 조그만 종이에 적어갖고 예, 지갑에다 넣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다 해킹당하는 겁니다. 컴퓨터에다 적어놓으시는 분들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암호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이 복잡하게 만드는 암호가 하나 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용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암호를 집어넣었어요. 로그인하고 암호를 집어넣는데 그 서버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천명 수만명의 회원들의 로그인하고 패스월드가 쭈루루 컴비네이션으로 있겠죠. 이 데이터 파일을 해커들은 일명 딕셔널이라는 이런 은어로서 판매를 합니다. 다크웹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왜 그러냐. 거기 있는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다 접목시키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안개면, 그 중에서 몇천 개는 다른 데가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있는 것 같고, 뭐, 체이스 은행을 한번 쭉 도전해 본다든가, 뭐, 뱅크 마을카를 도전해 본다든가, 그러면 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걸다 빼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트마다 패스워드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많은 걸다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오늘 그 패스워드 만드는 것부터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킹을 가장 많이 당하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패스워드가 너무 쉬워서 해킹 당하는 경우인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범죄에 속해 있다. 그럼 반성하시고 오늘 당장 패스워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많이 흔하게 패스워드 해킹 당하는 패스워드 123456 그 다음에, 패스워드. <laughs> 패스워드인데냐? 패스워드라고. P-A-S-S-W-O-R-D라고.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고, 1234-56789. 예. 조금 길다고 해킹한다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퀄티라고. 퀄티라고 이제 키보드로 Q-W-E-R-T. 쭈르르 나열해서 찍는 거예요. 예, 미국인들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12345. 예. 그리고 1111111. A-B-C-123. 네. 패스워드에서 조금 복잡하게 한다고. 패스워드 1.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이런거 많이 쓰죠. I love you. Yeah, I love you. 이런것도 해킹당하기 쉽습니다. 네, 빵빵빵 빵빵빵.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단어. 뭐 선사인, 뭐 풋볼, 프린세스, 프린스 뭐이런 거 같은거. 뻔한 단어들. 이런거를 패스워드로 쓰니까 해킹을 많이 당합니다. 게다가 또해킹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해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나 뭐딸 이름 갖다 같이 넣어 넣고 I love James. Yeah, 이런식으로 해도 해킹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복잡해야 되는데 요즘에 패스워드 기준은 뭐냐면 문자와 숫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소 한 글자 이상 대문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되고 12자리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패스워드 만든 방법 또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드 패스워드는게 필요합니다. 시드 패스워드는 뭐냐면 씨앗이 되는 패스워드예요 씨앗이 되는 패스워드는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없는 걸 써야 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이런 같은 것은 해킹당하기 너무 좋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해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과 상관없는 거 혹은 집 주소 막 이런 거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쓰지 말고 어떤 숫자를 여덟 자리를 만세 요 최소 여덟 자리 예, 최소 여덟 자리가 필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12345678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이런 패스워드 쓰면 안 됩니다 12345678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패스워드 시 d 패스워드 갖고 어떻게 매 사이트마다 다 다른 패스워드 만드냐 만약에 여러분이 us 뱅크에 들어간다 그러면 us 뱅크의 앞에 세 글자가 뭐죠 그러면 usb입니다 자 여러분이 애플에 들어간다 앞에 세 글자가 뭐죠? app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에 들어간다 앞에 세 글자가 뭐죠 sam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간다 앞에 세 글자가 뭐죠 goo입니다 자 이렇게 세 글자를 갖다가 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 a n k 같은 경우는 usb 플러스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usb 1 2 3 4 5 6 7 8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특수 문자를 포함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룰을 정하는 겁니다. USB 플러스 느낌표 플러스 12345678 훨씬 더 복잡해졌죠. 뭐 혹은 이걸 갖다가 다른 쪽으로 바꿔도 됩니다. 뭐다 끝난 다음에 느낌표를 붙인다. 혹은 느낌표를 시작한다. 원하는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혹은 세 글자 혹은 네 글자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취해서 벌써 네 글자 포함되어 있고, 8 글자 시드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12 글자 이상의 패스워드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대문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대문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룰을 정하시면 됩니다. 세 예, 글자 알파벳 중에서 두 글자 앞에 두 글자만 대문자로 정하겠다. 그래서 u s를 대문자로 적고 b 적고 느낌표 적고 1 2 3 4 5 6 7 8. 자, 그럼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s 대문자 a 대문자 m 소문자 느낌표 1 2 3 4 5 6 7 8.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 대문자 p 대문자 소문자 p, 대문자, 소문자, p 느낌표 1 2 3 4 5 6 7 8. 구글 같은 경우는 g 대문자 o 대문자 근데 소문자 o 느낌표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이트마다 패스워드가 다 다르죠. 그럼 이것만 갖고 해킹해야 안 돼? 예. 이거를 만약에 누가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러면 아, 이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해커들이 몇만 명의 패스워드를 갖다 다 해킹을 했다 한들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만 명 중에 여러 분의 패스워드를 보고 연구할 해커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받았던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갖다가 무작위로 대입을 시켜보는데 무작위로 대입 시키면 당연히 여러분이 유스뱅크에서 해킹을 당했는데 체이스뱅크에다가 그걸 지원한다 안 되겠죠 왜? 체이스뱅크의 패스워드는 C 대문자 H 대문자 A 소문자 느낌표 1 2 3 4 5 6 7 8 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해킹을 안 당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패스워드를 다 사이트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고 해킹을 안 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크레딧 도용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크레딧 도용 당하는 경우 가 많이 있는데 우선 본인이 크레딧을 도용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는 게 좋은데 미국에서 크레딧 검사를 하는 회사는 여섯 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여러 분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회사는 딱세 군데의 회사입니다. Experian, Equifax, 그다음에 TransUnion. 이세 개의 회사가 미국에서 크레딧 브루의 3대 왕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좀 활동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래서 뭐, 캐피탈원 같은 데라든가, 뭐, 유스뱅 같은 데, 크레딧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만들면 거기서 크레딧 크업을 갖다가 해주는 앱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면 새로운 인콰이어리 같은 게 있는지, 혹은 또 새로운 리퀘스트가 있는지, 새로운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개설된지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가신다거나 혹은 또 장거리로 오랫동안 비워놓으신다 그러면 크레딧 프레이즈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동결. 자, 크레딧 기간을 요청해서 새로운 계좌를 갖다가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크레딧 어카운트를 만들 때마다 이걸 풀어달라고 본인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크레딧 프레이즈를 시켰다.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귀찮긴 하지만 남들은 확인을 못 하겠죠. 자,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셜 넘버, 그다음에 여러분의 생년월일,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살았던 집 주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봤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틀어주기 때문에 이 잔금을 갖다가 해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갑자기 집을 사야 된다, 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 잔금 해체를 갖다가 잠시 해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불안하다. 그러면 엑, 엑스프리언하고 엑팩스하고 트랜스유니언 예, 이런데다가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를 갖다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계좌가 개설됐거나 혹은 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 도 있고 아이디 도난 보호 서비스라고 추가적으로 신분을 도용을 감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돈을 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갖고 충분해요. 그리고 패스워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해킹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은 크레딧 카드 캠페인에서 전화기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입력하십시오. 랜드라인 폰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전화기는 항상 여러분 손에 있죠. 예, 그리고 전화기는 다 락이 걸려 있죠. 남이 이 전화기 훔쳐가도 이 전화가 다쓸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전화기들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그럼 원격으로 이 전화기를 갖다 다 지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전하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크레딧 같은 것을 사용하고 그럴 때. 여기서 로그인 할 때마다 버티피케이션 여기랑 문자가 날라오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문자에서 뭐 6자리 혹은 8자리 숫자를 입력해라. 그래서 전화 했고이중으로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중 인증은 다 합니다. 투스텝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많이 적혀 있는데 투스텝 베리피케이션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집어넣는 거죠. 가게 전화번호나 이런 거 사용하면 요 직원들이 해킹할 수 있어요. 예,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 어떤 크레딧 카드 해킹이 아니라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직원이 훔쳐간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훔쳐갔냐. 이 회사 전화번호 랜드라인으로 컨펌할 수 있게 만드니까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본인이 받아놓고 본인이라고 얘기해 놓고 어카운트를 갖다가 옮겨버린 거예요. 이건 뺏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선생님 이거 우리 직원이 어카운트를 훔쳐 간는데한 달에 10만불씩 팔고 있는 어카운트인데 훔쳐 갔는데 이거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아선생님 방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장님이 처음에 아마존과 얼굴 보고 대면하시고 계약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정보만 다 온라인 드리고 계약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보를 갖다가 바꿨어요. 그런데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을까요? 지금 정보를 갖다가 사장님의 정보, 모든 회사 정보 이런 걸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가서 컴하는데 회사 랜드라인 폰으로 전화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쪽에서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적법하게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게 사장님이 바꾸고 가짜로 얘기하는 건지 진짜 직원이 바꿔 갖고 훔쳐한 건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투 스텝 베리피케이션은 전화기, 예, 핸드폰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자가 날라와서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혹은 이메일이 날라와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라니까 어, 유튜브에 여러분들 연락하라고 제가 캠피디 스튜디오 at gmail.com이라고 이메일 주소가 있죠. 여기를 이용해서 광고가 엄청 옵니다. 광고 엄청 오는데 무슨 광고가 오냐? 올투상투한게 예, 리박 회사라고 광고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뭐 얼마 전에는 피지월을 라고도 광고를 하고 싶다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뭐가 왔냐면 고프로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근데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인게 뭐냐면 우선 여기서 이메일 보낸 데를 보잖아요 예, 이메일 보낸 주소를 보면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gopro.pocgta.onet.pl 이에요 그러니까 고프로는 고프로에서 날라와야지 이 onet.pl 이라는 데서 왔는데 지금 다른 데서 피지 워러랑 하는데도 v i p o n e t p l 다 같은 한통속이에요 예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이웹 주소 이메일 보낸 주소를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또 헷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서 애플에서 온것참딱 보이는데 애플스 o m 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사기 처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 우선 이런 문자에서 온 링크 같은 건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웹 그 주소 나오는 거, 이메일로 온 것도 이메일을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좀 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행이 지금 빵꾸 났으니까 빨리 클릭해 갖고 블락을 시켜야 된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은행이 지금 해킹 당했습니다. 빨리 로그인해서 잠금을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투 스텝 베리피케이션을 하세요.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메일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링크를 바로 딱 누릅니다 딱 누르면 오, 내가 쓰고 있는 웰스파고가 나옵니다 혹은 내가 쓰고 있는 체이스뱅크가 나오고 내가 쓰고 있는 뱅커머리카가 나와요 오, 웹사이트 보니까 뱅커머리카야 체이스뱅크야 로그인 패스워드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쓰던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딱딱 집어넣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오, 이거 뭐지? 예. 그 순간 벌써 여러분의 로그인 패스워드는 뺏긴 거예요 그 사이트가 가짜입니다 위에 웹창 위에 주소를 보면 체이스뱅크가 아니에요. 웰스파고가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벌써 거기서 뺏긴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예, 그게 뭐 체이스뱅크였다. 체이스뱅크 들어고 지금 당장 패스워드 를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다. 예, 그럼 당장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요거 그 순간에 바로 빼가요. 그냥 그 해커들한테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갖다 바친 꼴이 됩니다. 자 그래도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패스워드가 사이트마다 다르다 그러면 다른 데 피해는 안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똑같은 패스워드로 뱅커 메리카 체이스 뱅크 월스 패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컴퍼니다 같이 썼잖아요 그러면 다 해킹 당합니다 순식간에 다 해킹 당해요그 10개 면1개 사이트를 갖다 다패스워드를 동시에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다 해킹당해요. 적어도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이트마다 패스워드가 다 다르면, 다이 해커가 그거 집어넣고, 다른 데 집어넣는데, 어, 안 되네? 여긴 패스워드가 다른가 보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그들이 보낸 링크 갖고 확인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이메일 날라오잖아요. 체이스뱅크인데, 당신의 어카운트가 해킹당했다. 그러면,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고, chase.com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그인 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좀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링크를 건드는 순간 여러분은 해킹을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링크 건들지 마시고요. 전화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싱 전화라고 꽤 많이 와요. 그래서 그전에도 전화 다짜고자 오더니 This i IRS 그래갖고 내가 I am Donald Trump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laughs>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IRS에 저한테 전화 걸고떴고 문자도 얘들 또 생각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보내 어, 웰스파고 은행인데 니네 어카운트가 해킹되어 있다 저는 웰스파고 어카운트에,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거든요 예. 이런 사기꾼들 바로 리포트 정크 블락 시켜버립니다 전화로 오는 경우에 또 이런 거 많이 이용해요 아주 긴박하게 지금 전기세를 안 내갖고 지금 12시까지 전기세를 갖다가 안 내면 위에 전기가 끊긴다. 그것도 상압용 전기가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난 전기세 인는데 우리 직원이 안 냈나? 혹시 내가 지난달 까먹었나? 갑자기 겁먹으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카드 한번 불러줘. 예, 이런 경우인데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기 회사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전기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비를 안 낸다고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독촉하지 않다 이거예요 인건비들하고 뭐하라그러냐 이거죠. 예. 전기는 그냥 끊기만 하면 돈 제일 빨리는데요. <laughs> 전기회사에서 한 얘기예요. 예. 그냥 어, 이메일로 몇번 전기세 밀렸다고 얘기하고 예, 밀린 만큼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끊어버린대요. 예, 끊으면 알아서 돈 갖고 온대요. 전화 걸고 귀찮게 빨리 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끊는다. 이거 다 사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화가 갖고 사람의 긴박한 마음을 이용하는데 이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좀 기술이 발달돼서 그폰 스포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실제 어느 회사의 전화번호 인척 가짜로 갖고 내 콜로 아이디에 그 전화번호가 뜨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애가좀따따한따 하는 게 이상해요 근데 뭐크레딧 카드 넘버를 불러달라했고 내가 너 누구냐? 너 인도에서 전화하는 거지? 너 지금 스캠이지? 막 그랬더니 많이라고 했고 내가 야 스캠하려면 영어 좀 제대로 배우고 하려고 막 그렇게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번호가 실제로 딱 온라인 찾아보니까 뉴욕에 있는 애플 매장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애플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니 이 번호로 지금 스캠 전화가 날라왔다. 어떻게 된 거냐? 애플이 그러더라고. 지금 안 그래도 요거 때문에 난리가 났대 그죠. 폰스포핑이라고 예. 합니다. 예. 전화번호를 남의걸로훔쳐갖고 그렇게 가짜로 내보내갖고 이렇게 속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졌죠. 그래서 전화번호만 믿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웹사이트도 믿을 게 아닙니다. 항상 크로스 체크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딱 그런다. 자, 지금 전기세를 안 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 사실 안 믿으셔도 되고요. 예. 아, 그러면 알았어. 끊고 나서 내가 지금 전기회사로 전화 걸게. 그럼 고쪽에서 아, 지금 내야 된다. 예, 그럼 이거 사기꾼입니다. 예, 어, 뭐 은행인데 지금 해킹당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전화 끊고, 내가 지금 은행에다 전화 걸게. 다시 너 이름 뭐야? 내가 다시 전화 걸었고 확인할게. 그럼 자기 전화번호 불러잖아요. 그 전화번호 믿지 마시고. 웹사이트 들어가고, 체이스 뱅크, 체이스 뱅크, 뱅크 워메이카, 뱅크 워메이카 여기에 들어가셔 고 그냥 직접 전화가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직원이 있냐, 이런 전화가 왔다. 얘기하시면 돼요. 본인이 전화가 오시면 돼요. 근데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전화를 안 거는 게 제일 크게 사기를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기가 있는데 또 어떤 사기가 있냐. 온라인 비즈니스 하신다고죠? 예. 온라인 비즈니스 하신다고 해서 도메인 등록을 합니다. 아 어, 뭐, 예서 뭐, 캠피디닷컴 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 등록된 도메인은 오픈투 퍼블릭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이게다 퍼져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의별 편지가 다 날라옵니다. 편지가 딱 보면 무슨 가발 멘트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적혀 있냐면, 뭐, 39불 99불 뭐 내라고 적혀 있건데 영어가 좀서투르시고 그러니까, 아, 이것도 도메인 했으니까 내야 되나 보다. 왜냐면, 내가 샀던 도메인 주소도 찍혀 있고, 내 주소도 찍혀 있고, 내 이메일도 제대로 찍혀 있고, 그러니까, 어, 아, 맞나 보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내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도메인 등록하잖아요. 그게 땡이에요. 더낼게 없어. 거기를 딱 보면, 이걸 사기죄로 쳐놓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요. 예. 진짜 교묘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를 딱 적혀있는 거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당신이 샀던 캠피디닷컴 도메인 주소가 1년 뒤 혹은 2년 뒤에 뭐 내가 계약한 만큼 있겠죠. 그 뒤에 익스파이어가 되면 그 도메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우리가 익스파이어 까먹지 않게 미리 연락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면 네가 3999 내고 가입을 하면 2년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 도메인이 끊기지 않게 알려주면 리뉴를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록을 해라.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쳐놓을 수도 없어요. <laughs> 사기입니다. 3 9불구9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제가 요즘에 집을 사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메일 옵니다. 예, 누군가는 또 이메일 팔아먹은 거예요. 예, 집 관련된 그러니까 뭐. 그쪽에 그집 쪽에 빌드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예 혹은 뭐론 오피스라든가 거기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누군가 제 이메일은 팔아먹었어요 분명히 자 근데 그 이메일로 엄청나게 광고가 옵니다 예 당연히 광고만 오면 다행이죠 예 광고는 어떤 광고들이 오냐 우리한테 홈인슈런스 할래 <laughs> 우리한테 뭐 태양열 발전 요구 관리를 맡길래 뭐 우리가 뭐 이번에 집뭐 새로 뭐 이사 갈때뭐집 메인티넌스 같은 거 해주는데 이런 거 같은 거 할래? 예, 이 정도는 애교인 광고입니다. 사기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도메인 하고 똑같아요. 네가 샀던 집 여기 여기 이 주소인데 여기서 뭐꼭가버트에서 날라온 것처럼 해갖고 뭐 399불 내라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거 뭐지? 근데 딱 얼핏 보면 이거 정보에서 날라온 것 같으니까 낼, 내야 되는 줄 알고 내요. 예,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 집 레지스터 같은 거뭐 우리가 보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받는 거예요. 사기죄로 쳐놓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 손해 거예요. 그래서 집 같은 거살 때는 타이틀 컴페니하고 여기서 다 정리를 해 주죠. 예, 이것만 내면 된다.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예, 그것도 하나의 사기입니다. 그게 하나또 사기고 크레딧 카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옛날 크레딧 카드는 여기 번호가 쭈르루 찍혔어요. 그래서 초창기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 기계에다가 먹질 되고 드르륵 긁죠. 예. 금액을 집어넣고 드르륵 긁으면 나중에 저녁 때일 예. 끝나고 나서 매니저가 카드 컴벤션을하왔고전화기갖고 여기는 카드 넘버 집어넣고 금액 집어넣고 예. 이렇게 하고 배치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이 결제가 됩니다. 그게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는 게요게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매그네틱 스트랩이라는게있었고 빅 긁으면 번호가 쫙 입력되고 얼마 금액 하면 쫙 입력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메그나티스트랩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기술이냐면 70년대 기술이에요. 지금도 이베이에서 한 20불짜리 기계만 사고 컴필을 꼽잖아요. 예. 카드 쫙 긁으면 여러분 여기 카드에 있는 넘버가 고스란히 다 찍혀서 컴필에 나옵니다. 남의 카드 넘버알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또 칩이 있습니다. 예. 칩이 있는데. 유럽에선 벌써 한십몇년 전부터 칩이 없는 카드는 아예 사용을 못하겠어요 미국은 요즘에 칩이 다 있는데 옛날에 이제 유럽에선 칩 없는 카드는 아예 사용을 못해갖고 미국에서 가져간 카드도 칩이 없는 거 사용 못했는데 요즘엔 뭐 미국도 칩이 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칩은 보안이 복잡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카드 넘버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칩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었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칩은 요만큼만집어넣습니다 다안 집어넣었죠. 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매그네틱 스트라이다안 들어가요. 이걸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긁으면 어떻게 되죠? 예, 숫자가 그대로 읽힙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사기가 됐냐.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갔어요. 이걸 쫙 긁어요. 그러면 이 번호 있죠? 이 번호가 그 기계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그 일하는 직원이 당신의 크레딧 카드 넘버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 이제 번호하고 암호번호 세 자리, 예 요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 o 레이션 y 까지 자, 요게 다 들어가 있어 갖고, 그렇게 사기 치는 경우가 있었고, 먼 옛날에는 그냥 드르륵 먹질래 있으니까 그 번호 갖고 또 사기 쳐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칩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다안 들어가니까 요걸 못 읽죠. 그러면 칩은 지금까지는 꽤 안전해요. 칩으로 해킹당하지 못해. 왜? 칩을 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조금 복잡한 건데 어, 왜알 수가 없냐면요 이 칩을 집어넣을 때마다 기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솔트라고 그래요 솔트라는 예, 용어가 있는데 어떤 이제 코드를 넣어줘요 그럼 그 코드랑 내 번호랑 계산했고 그 계산된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코드가 매번 다르게 나오니까. 이 계산된 번호가 예를 복잡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있을거아니에요 예, 그거 갖고 제 카드 넘버를 유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매번 여기 들어오는 솔트가 다르기 때문에 꼽을 때마다 솔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담인데 애플페이라는 거 있죠 예, 애플페이가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될 때마다 코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 넘버가 그냥 쉽게 말해서 5라고 하잖아요 예, 5라고 하는데 집어넣을 때마다 기계에서 8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13을 보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직원이 중간에 가르쳤어. 그럼 이 카드 넘버가 13인 13을 딱 받고 이게 뭔지 넘버를 알수 있는 방법 없, 없겠죠. 근데 카드 회사는 처음에 8을 보냈으니까 어, 13에서 8을 빼면 5구나 계산 나오겠죠. 자또한번 솔트가 이래서 두 번째 딱 카드 집어넣는데 카드 회사에서 이번에는 5를 보냈어요. 그럼 제 카드 넘버가 5니까 10을 딱 보내주겠죠. 그럼 중간에 가르친 사람이 10 갖고 내 카드 넘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카드에서는 5를 보냈으니까 아, 내가 받은 금액에서 5를 빼니까 5구나. 이렇게 숫자를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솔트를 이용한 엔크립션 방법이 이칩셋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애플페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서뭐 삼성 나쁘다 좋다 뭐그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삼성페이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 매그네틱 스트의위이 문제예요. 그래서 삼성 전화기는 기존에 있는 요거, 매그네틱 이렇게 긁는 기계 있죠? 여기다 대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애플 페이는 그게 가능안해요 그래서, 어유 애플은 안 되는데 삼성은 기존 기계 다 되는데 삼성이 더 편하잖아? 예, 보안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로 찍는 거 제일 부닥사리 방식, 그 다음에 매그네틱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칩을 하는 게 지금 최신 방식이고, 요즘에는 이 카드는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을있게 뭐, 뭐가 있을까요? 봐요. 예. 예. 번호 하나도 없죠? 번호 하나도 없죠? 예. 크레딧 카드 넘버가 없어요. 엑스프레이션 데이도 없죠? CBB 넘버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요즘 웬만한 카드들도 보면, 어, 이게 제가 여행 때 쓰는 카드거든요. 예. 자, 요것도 앞에 번호 없죠?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죠? 예. 그리고 뒤에 번호가 있긴 있어요. 예. 뒤에 번호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예. 칩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 요즘에는 이제 탭이라고 기계에다가 딱딱 딱 되면 딱동 결제하는 거 있죠. 네, 요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해킹 당한 게 요즘에 어디서 해킹 당하냐? 어디 가게를 갔는데 좀 이상한 가게요. 아 칩이 안 된다고, 혹은 칩을 집어넣는 게 있는데 자꾸 이걸 긁으라고 해요.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번 이제 사기가 뭐냐면 주유소에서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는 우리가 이렇게 은행 대비 카드니 뭐 이런 같은 거쓸때 많이 쓰는데 크레딧 카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주유소 기계는 이렇게 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에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해커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척하면서 그 기계 있죠. 예, 그 근처에다가 요걸 갖다가 메그네틱을 읽는 거를 갖다가 기계를 가져옵니다. 갖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긁을 때삑 하고 번호가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번호가 1234567890 그러면 그 번호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패스월드가 필요하죠. 패스월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저먼 발체에서 만환경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찍어요. <laughs> 카메라로. 여러분 손 누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경우, 예,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경우는 꼭 손을 가리고 누르세요. 안 찍혀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해킹을 또못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해킹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해킹을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해킹 당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상한 거 클릭하고 뭐 이런 거 없고 요즘엔 또 뭐가 있냐면요 어뭐아니 카톡방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 뭐 설문조사 해주세요 여러분 요거 동참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클릭하고 보내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수상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불쌍한 누구를 위해서 응원의 힘을 내주세요 그래갖고 이 동참해준다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뭐뭐 질문하고 나중에 보면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요구 안한다 하더라도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게 제가 보면 정부 사이트 동참이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웹사이트 보면 주소가 정부 사이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웹 주소 보면 .com 근데 .net 뭐 이런 거 있죠 .org .gov 이런 게 있는데 .gov GOV는 Government의 약자입니다. 예, 그거는 일반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도메인은. .gov는 정부 사이트가 확실해요. .org도 Non-Profit Organization, 예, 이게 정식적으로 등록된 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ORG 도메인을 사질 못해요. 함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or.kr, 근데 함 같은 경우는 go.kr입니다. 그래서 go.kr 이렇게 적혀있으면 정부 사이트, 엔닷메오알닷kr 그래 그러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이 어떤 비영리 사이트라든가 예 이런 데 사이트인데 그거 말고 뭐뭐닷컴 뭐뭐닷넷 뭐 뭐서 예를 들어서 pleasehelpgovernment.com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레딧 카드 넘버 같은 거안 물어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끝나고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넣어 주시고 이름 넣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해커들한테 팔리는 거예요. 광고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한테 날라오죠. 뭐 리바 광고를 해줄 테니까 연락 달라. p 지월에서 광고를 하실 테니까 연락 달라. 아니 저한테 광고를 왜 해요, 리바기? 예. 제 사이트를 하면 제가 리바 광고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현찰 들고 다닌 것보다. 크레디 카드가 전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대도시는 많이 흉흉하잖아요. 예, 몇달 전에도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그 어머니께서 2000불을 백주 대낮에 강도를 당했다는데 2000불을 왜현찰 들고 다니십니까? 저뭐 혹시 발라 파킹이나 하고 TV나 주고 뭐 이런 거 갖고 한 2, 30분만 들고 다니면 충분한데 2000불을 갖다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 크레디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크레디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고 전화기는 항상 락을 걸으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로 락을 걸었으니까 남이 가져가도 못하고 원격으로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전화기 말고 이 카드만 잊어먹었다, 예, 카드만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요즘에는 앱으로 바로 락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락을 시켜버리면 그냥 카드를 못 씁니다. 그냥 훔쳐가자마자 락 시켜버리면 돼요. 그리고 카드는 새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손해 볼까 하나도 없어요. 이 카드 훔쳐갔다고 아쉬울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드 같은 이거는 이제 애플 카드인데 얘네 같은 경우도 잘한 게 뭐냐면 쓸 때마다 크레딧 카드 넘버가 또 바뀌어요. <laughs> 이거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해킹 같은 거에 좀 걱정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차를 안 들고 다니게 최고입니다. 현차를 들고 다니면 범죄 노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차, 좋은 백, 좋은 시계, 예, 이런 것들은 나 털어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 동네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뭐 품격 있는 파티에 간다든가. 그래서 오늘 뭐좀 내고 싶어서 뭐 시계도 좀 좋은 거 차고, 그다음에 백도 좋은 거가지 나오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끌고 나간다. 좋은데요. 그냥 la 한인타운 같은데 밤에 나가더라도 되는데 거기 가갖고 좋은 차, 그다음에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시계. 나 털어가세요. 이 소리밖에 더 됩니까? 게다가 현찰까지 있다? 털어가면 끝이에요. 현찰은 가져가면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크레딧 카드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한 수칙만 잘 쓰시잖아요. 예, 현찰보다 훨씬 안전한 게 크레딧 카드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미국도 웬만하면 크레딧 카드 다 받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99% 크레딧 카드 다 받습니다. 뭐 시장에서 진짜 뭐 흥정해서 사는 거 아니면 크레딧 카드 다 웬만하면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중 같은 경우는 위챗이라는 거 예, QR 코드로 페이하는 게 거의 99%입니다. 자, 그래서 중 같은 데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예. 길에서 폭치기가 없졌어요 <laughs>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북경 같은 데서 아는 지인들이랑 술 마시고 제가 숙소로 가면 새벽에 그냥 걸어 가래요. 아니요, 마냐고. 아무도 너안 들어간다고. 왜냐면 네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도 안갈 뿐더러, 그다음에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강도가 중국이 북경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다 QR 코드만 쓰니까. 그래서 강도가 털어도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협박해갖고 돈을 더 뽑으면 되잖아. 예. 협박해서 돈을 상대방한테 옮기는 순간 범죄자의 신상이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500위 안뭐 이상 못 뽑게 되고뭐 이런 게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말한 안전수칙만 잘 이용하면 절대 크레딧 카드가 훨씬 현찰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몸도 가볍고요. 잔돈도 안 생기고요. 예. 좋습니다. 예, 괜히 돈 짤랑짤랑 거리고 다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면 크레딧 카드 쓰시고, 혹시 모르니까 뭐 현찰은 뭐한 50불이고, 뭐이 정도만 갖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50불이면 뭐 팁을 줘도 되고, 그다음에 어디 발레파킹을 해도 되고, 20불짜리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좀 쓰시고,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크레딧 카드 쓰면 수수료가 생겨요. 뭐한 2판 정도, 3판 정도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그게 1 0 0 0불이면 2, 30불이 생기는 거고, 만불매상이면 2, 300불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가게에서 크레딧 카드 를 쓰면 수수료를 더 붙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붙이는 거는 오케이 하는 데도 있고, 오케이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붙이는 게 문제 아니라 그 붙임으로 해서 손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어디 크레딧카드 쓴다고 돈더 붙인다 그러면 저는 그집안 가요. 어, 그냥 뭐꼭그 꼭 집만 있나? 안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들은 그런 생각 하죠. 아니 수수료가 워낙 비싸죠. 예, 수수료 안만 비싸도요. 뭐3% 넘어가는데 없어요. 크레딧카드 수수료. 예. 어, 만불이면 300불입니다. 예, 0만불이면 삼천불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돈이, 아, 생각해보세요, 캠피디. 삼천불이 나 10만 불씩 파는데 30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나다캐시로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현찰로 받으면요. 그 소문 나면 강도 들어와요. 한번 털리면 3000불이 상 털립니다. 그리고 또 현찰 들어오잖아요. 예, 직원들이 손 탑니다. 직원들이 돈을 삥땅 쳐요. 그거 여러분이 모르지만 그거 몇백 불에서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도 비즈니스 해보니까. 그게 다 크레딧 카드를 받아갖고, 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편해요. 은행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약되지.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현찰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안 불안하죠. 저는 그냥 가게에 다 크레딧 카드로 돈 들었으면 더 편하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 수수료 3%가 제가 강도 당할 위험성을 줄이고요. 직원들이 빙땅칠 위험성을 줄이고 제가 은행 갈 때마다 현찰 들고 내면서 조마조마하고 조화 그그 시간 그거 줄이는 거 생각하면 전세 그 3%가 아깝잖아요. 3%되지 않아요. 10만 불 정도 면 사실상 1.5%이 정도밖에 수수료 안 나와요. 1,500불 밖에 안 나와요. 10만 불 하면. 1,500불, 1,700불 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크레딧 카드 받는 게 지금 당장은 어유 이거 수수료 나가니까 손해인 것 같죠?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코 손은 아닙니다. 예.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크레딧 카드를 잘 이용하면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 전 좋은 세상인데 이게 한번 털리면 와그장장장 털린다. 제일 큰 문제는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스워드가 똑같이 하니까 하나 털리면 이 카드 털리면 저 카드 털리고 저기 털리고 저기 털리고 이 은행 털리고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만잘 사이트마다 다르게 적어놓는다 그래도 털리는 거 훨씬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털린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 잘못 눌렀다 하더라도 그 사이트만 패스워드 바꾸면 얼른 해결이 되고요.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전화기로 앱 같은 거 갖고 언제든지 락을 시켜버릴 수 있게 만들면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락부터 시키고 오세요. 저는 전화기를 갖다가 갖고 있는데 어 지갑이 안 보여. 그러면 전화기 안에 있는 카드부터 우선 락을 시키고 봐요. 그거는 언제든지 풀수 있거든 락은. 네. 그러면 지갑을 만약에 잃어버렸어도 사용될 일이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사용했어도 웬만하면 또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그런 거다 웬만하면 또 커버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별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세가 드실수록 현찰 많이 들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강도당하면 뺄게요. 예. 카드 당하면 다 뺏겨요. 카드 숫자불안하죠 예. 해킹가 아까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해킹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긴 내용 들어 주시라고 감사하고 아 요즘에 구독자 숫자가 많이 안 늡니다. 예, 느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요즘에 최근에 구독하시면서 나 아직까지 캠피디 영상을 갖다가 구독 버튼을 안 눌렀네. 그러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어 구독 버튼 했는데 또 누르면 아 구독 해제됩니다. 예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눌르면 눌렀을 좋아요 예 좋아요 버튼도 또두번 누르면 좋아요가 또 꺼집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또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